인터넷 방송에 이제 좀 수위가 높은 BJ 출신이에요. 어때요, 결혼 상대로? 솔직히 저는 안 안될것 같아요? 될 거예요. 아우, 난 괜찮은데, 여자분, 여자로서. 그래, 반대로 지금 아드님 있잖아요. 아유, 나는 첫 번째 가 마음에 듭니다. 뭐야, 이거 남자는 이렇고 여자도 있어? 잘못 적은 거예요? 남자, 여자 상관없이 다 만나보고 싶다고요? 뭐 취향이시죠?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색직업 남자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색직업 여자편 스펙평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댓글 보니까는 여자편 해달라는 말이 많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혹시 다뤄줬으면 하는 스펙평가가 있다고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할게요. 여자 1번 스펙입니다. 이름은 공개하지 않을게요. 나이는 95년생 28살. 키는 164고요. 적당히 좋네요. 학력은 서울 국립 4년제. 직업은 운동선수입니다. 국가대표. 28에 국가대표. 좋네. 그 다음에 연봉이요. 28인데요. 와, 이렇게 많이 벌어? 6100 플러스 성과급.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그 다음에 모아놓은 자산은 현금 5000. 그리고 본인 소유의 서울 30평대 자가가 있습니다. 28에. 부모님 노후 대비 물론 되어 있습니다. 성격은 활발함. 여행 좋아하고요. 독립적이며 책임감이 강함. 그러니까 국가대표를 하겠지? 경제관념 좋음. 그러니까 집을 샀겠죠. 이상형. 은요 활발하고 유머 감각이고 믿음직스럽고 책임감 있고 부모님 노후 대비되어 있고 마마보이는 너무 싫대. 함께 여행 다닐 수 있는 분. 이상형이 그닥 까다롭지도 않아. 아, 그래요? 좀 많이 보다 되게. 아니 뭐 없잖아. 직업군에 관한 건 활발하고 유머 성격적인 걸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외모도요 이분인가요? 아주 예쁘진 않지만 괜찮네요. 어때요? 나이 좋죠. 28. 학력 좋죠. 학교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국립 4년제. 그다음 국가대표. 연봉 좋고 부모님 노후 되어 있고 집도에 여섯 가지가 좋아. 이 사람은 몇 점일까? 꽤 높을 것 같아요. 꽤 높겠죠. 별 5개, 별 4개 반. 거의 만점이네. 거의 만점인데 이제 조금 반은 안 드린 거죠. 그러니까 운동선수다 보니까 이 직업군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간혹 운동선수는 싫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분의 나이 또래도 전문직에 또 외모가 더 월등히 예쁘신 분들도 있으니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진짜 최대한 드린다면 4개 반 정도야. 근데 뭐 어디 나무랄 건 없어요. 뭐 연락 주시면 소개가 너무 잘될것 같습니다. 이분 정도면 어느 정도의 남자? 다 만나지. 이분 정도면은 대기업 이상 직군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이 차이를 좀 넓게 보신다 그러면 조금 경제력 있는 분도 소개는 가능할 것 같아요. 나이가 아직 20대잖아. 그리고 야무지지 않아요? 본인이 30평대 아파트를 서울에다 해놨어. 28살에. 본인이 입으로 경제관념 좋다 할 정도면. 국가대표라고 다 이러진 않을 거야. 이분은 저축을 잘한 거야. 개념 있는 여자예요. 이상형만 봐도 봐봐. 그죠? 책임감이고 유머 있고 활발하고 마마보이 싫고 함께 여행 다니기 좋은 남자. 그러니까 성향적인 걸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분 마음에 드네요. 두 번째 여자 스펙분입니다.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을게요. 나이는 98년생이고 26살입니다. 나이 너무 좋아요. 키는 162. 학력은 4년제 사이버대학. 직업은 성우 모델입니다. 연봉은 세후에 5천에서 5,500만 원. 나이에 비해서 좋네요. 자산은 1억 원. 오, 26에 1억. 자차도 보유했어요. 능력 좋은데요? 성공할 때돈잘 벌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친구도 경제관념이 있는 친구 같네요. 부모님 노후가 되어 있네요. 성격은 밝고 명랑하고 그다음 취미는 악기 다루는 거랑 요리를 좋아한대요. 이상형은 아주 정확해. 남자 나이 36세 이하. 10살 위로 본다. 좋아요. 키178 이상. 능력은 저보단 좋으면 됩니다. 뭐야, 이거 남자는 이렇고 여자도 있어? 동성애자야? 뭐야, 잘못 적은 거예요? 뭐야, 여자는 긴 머리 여성, 나이는 30살이야. 남자, 여자 상관없이 다 만나보고 싶다고요? 일정사에서요? 아, 이거 잘못 적은 거 아니, 뭐 취향이시죠?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취향이 골고루이신 분들은 좀 소개하기가 힘듭니다. 깜짝 놀랐네요. 남자, 여자 상관이 없이 다 만나보고 싶다고? 독특하신 분이네. 얼굴은 안 했네요. 이분 같은 경우는요, 나이랑 돈 모아놓은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직업적인 부분이 선호도가 갈려요. 왜냐면 이런 애체 게인데도 성우 모델은 일단 안정적이지가 않잖아. 밖에서 연애 상대로는 만나기엔 나쁘지 않은데 결혼 상대를 생각하시는 남자분들 중에는 이런 직업군을 원하지 않는 남성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어때요? 성우 모델이라 그러면 그렇게 안정적이다는 느낌이 그지? 내가 일반 직장인이면. 그래서 호불호가 있는 직업군이라서 이분은 별표 별 3개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분의 가장 큰
그거는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두 분을 다 본다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스펙 점수로는 점수는 드릴 수 있지만 두 분 다 같이 남자와 여자를 보신다 그러면 진행은 불가입니다. 아니면 결정사를 친구 소개받는 걸로 오해할 것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친구를 긴 생머리의 여성과 나이는 30살 이하로 친구를 사귄다고요? 친구 아니야. 실제로 결정사에 동성애자분도 오셨나요? 아니요. 아직까지는 한 번도 못 보긴 했어요. 이분은 어찌 보면 솔직한 거네요. 본 많이 본 프링에서도 좀 선호도가 떨어져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직업군은 화려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너무 돈을 많이 쓰지 않을까요? 많이 뭘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쁘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직업을 한다고 하면 모델이라면 일단 이쁘다 생각하잖아. 그래서 멈칫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외모가 좋고 여기서 집안이 좋아버려. 그럼 상관없겠지. 여자분 스펙 세 번째입니다. 나이가 97년생이고 27살이네요. 요새는 20대 여성분들이 스펙 평가 신청을 많이 해주시네요. 키는 60이고요.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입니다. 대학교를 중퇴하셨네요. 직업 프리랜서 모델이에요. 이분도. 요즘 이렇게 모델들이 많이 신청을 하시네. 전직 인터넷 방송 뭐 BJ 같은 거. 연봉이 1억에서 1억 5천이에요. 매년 다른데. 너무 잘 버는데. 현금도 3억이나 모아놨어? 27살이요? 27살에? 잘 나가시는 분인가 보다. 노후 준비되어 있으시고요. 부모님은 집순이래. 봐봐, 직업하고 또 성격하고 이렇게 달라. 집순이라 그러니까 좀 더 매력이 있네. 오히려 디저트 만드는 게 취미, 생활력 강함, 인터넷 방송 경험을 보유하고 있네요. 아, BJ 같은 그게 맞나 보네요. 이상형은 외모에 투자하는 사람 크게 보진 않는데요. 연상만 선호 11살 차이까지 가능. 키는 170 이상. 오, 자산 10억 이상. 본인이 3억이니까 뭐 본인이 있으면서 원하는 거니 나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게 보는 순위는요, 돈이 가장 커요. 그 다음 외모, 성격, 그 다음 키, 나이네요. 나이를 제일 안 보네. 이분은 경제력 있는 남자 소개 가능하겠다. 그죠? 나이를 넓게 보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27살에 프리랜서 모델에 연봉 1억이고 현금 3억 있는 여자야. 근데 내가 한 30, 뭐 한 6, 7이야. 맞나 안 맞나? 만날 것 같습니다. 10살 차이인데. 그죠? 왜냐면 이분 같은 경우는 학력이나 직업이 좀 아주 좋진 않지만 딱 봤을 때 나이랑 연봉에서 말해주는 게 나이에 비해서 버는 수익이 많고요. 거기에 모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는 생각이 있는 여자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내 직업이 바뀌지 않는 한 빨리 남자를 만나서 가는 게 이 사람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직업을 바꾸든가. 사진 한번 볼까요? 예쁘네. 엄청 예뻐. 어때요? 예쁘긴 한데 조금 호불호가 갈리겠죠. 연애한 건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결혼해. 좀 부담스러워. 화려하게 생기긴 했어. 그러니까 성형을 좀 하신 얼굴이긴 한데 소개했을 때 뭐 남자들이 다 100% 만나면 좋다고는 할 것 같아요. 이분 보니까 이쁘고 이제 하니까 아무래도 이 방송은 생명이 짧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디저트 카페 운영하고 이제 그렇게 좀 살아가시려고 하시는 분 같아요. 생각은 그래도 똑똑하게 했네요. 이상형도 봐봐. 170 이상에 아주 현실적이죠. 그리고 본인이 3억이 있기 때문에 10억인 정도 있는 남자. 이거는 돈이 있으니까 본인이. 저는 참 현실적인 여성 같아요. PD님들 예쁘고 돈도 많이 모아놨어. 근데 내가 소개를 하는데 인터넷 방송에 이제 좀 수위가 높은 BJ 출신이에요. 어때요? 결혼 상대로? 솔직히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연애는 하라 그러면. 저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어떡해. 아우, 난 괜찮은데. 여자분, 여자로서 매력도 있고. 그럼 반대로 아드님 있잖아요. 네. 나중에 결혼할 사람 데려왔는데 방송 아유, 나는 첫 번째 국가대표가 마음에 듭니다. 난 운동한 여자 좋아해. 뭐 이분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운동한 여성분들 선호합니다. 이게 진짜 현실 팩폭이네요. 그죠? 마지막 여성분이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뭐 이분한테 제가 나쁜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남자들의 생각이 이러하니 결혼을 위해서라면 약간의 직업 변경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분은 점수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줘보세요. 수위 높은 거를 빼! 그럼 몇 점이야? 4점 이상. 4점 이상? 근데 수위가 높은 걸 포함하면 주고 싶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현실입니다. 알려드려야 되니까 제대로. 대표님 별점 내주세요. 저는 1.5점. 한 개 반. 소개가 했을 때 결혼 시장에서 되게 어필을 많이 해야 될 프로필이야. 회사에 이런 분 있었어요 혹시? 없었어요. 이런 비슷한 인터넷 방송을 하시는 분은 계셨지만 이렇게 수위 높은 걸 하시는 분은 아니었어요. 아, 그분은 가입됐어요? 아, 그럼요. 유튜버 그냥. 되게 유명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색 직업을 가지고 계신 여성분들이라면 내 직업 자체가 남성들이 결혼을 할 때 선호하는 직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좀 빨리 하셔서 아까 세 번째 여성분처럼 뭔가 미래를 빨리 준비하거나 결혼을 적어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현명하게 준비를 미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별점 드리는 거 있잖아. 재미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이런 이색 직업을 가진 특히 마지막 여성분 같은 경우는 또 연애 결혼에서 또 잘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선 시장에서만 적용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점수가 낮다고 해서
결코 결혼이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내 직업도 이렇게 좀 이색적인 직업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정확하게 평가해 드리겠습니다.